존경하는 12만 5천 양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 의원 여현정입니다. 29일 기습적으로 열린 양평군의회 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과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되었고 윤리특위에 회부되어 9월 1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확인한 징계 사유는 도로과 팀장과 대화 중 녹취 후 제3자인 언론사에 유포하고 교묘하게 편집 방송한 것과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무원 노조 경기본부 양평지회가 노동계약, 노동탄압에 앞장섰던 정부 여당과 한편이 되어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연대했던 민주당 양평군의원 전원을 징계하라 요청했고 이를 수용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속전속결로 징계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을 제일 강령으로 하고 사회 개혁과 민주사회 건설을 부르짖던 노동조합의 정신은 어디 갔습니까? 녹취 유포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적 대화가 아닌 공적인 업무 내용을 녹음한 것이고 국가적 이슈로 불거졌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익을 위해 제보한 것이며 악의적인 편집도 없었습니다. 2020년 8월 SK 열병합 발전소 관련 산자부 직원과의 대화 녹음을 유포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김성교 당협위원장은 어떤 책임을 졌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과 한두 명 공무원의 주장과 요구에 사실 확인도 협의 과정도 없이 이뤄진 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안 발의는 의회 독식을 넘어 일당 체제를 공고히 한 후 마음껏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양평군 의원들은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과 책임마저 저버리고 끝내 집행부의 이중대를 자임하며 양평군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로 지극히 기본적인 의회 민주주의마저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을 징계하려는 진짜 이유는 고속도로 불법 종점 변경을 둘러싼 의혹이 진실로 드러날까 두려워서가 아닙니까? 수많은 비난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부정부패 비리에 적당히 눈감아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증거를 찾아내고 밝혀나가는 본 의원이 두려워서가 아닙니까? 양평군의회 공식 창구로는 민주당의 의원은 단 한마디도 전할 수 없었습니다. 7월 7일 백지화 철회 결의안 협의 시 민주당 책임론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협의가 결렬되자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결의문을 채택했고 민주당이 발의한 결의안은 의장 사전 검열을 통해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모든 언론이 막혔습니다. 윤순옥 의장은 5분 발언마저도 사전 검열하려 했고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결의문마저 직권으로 상정 거부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처벌까지 받은 황선호 의원의 징계안을 부결시켰던 국민의힘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도덕성에 분노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온 의회 내에서의 횡포와 윤순옥 의장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의회 운영과 직권남용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전진성 군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백지화의 책임을 야당의 가짜뉴스 괴담 유포라고 호도하며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까지 동원하여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고 한쪽 편의 집회에 나가 앞장서서 일방의 주장을 군의 공식 입장으로 정하고 몰아붙였습니다. 공개 토론의 요청은 거부했고 자료 공개 요구는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공정한 주민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까? 2022년 7월 부당 승진 인사,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의회 보고 절차 무시, 양평군의 독단적 의견 제시, 2023년 2월 해당 부서 업무 보고 누락, 행정의 정치 개입과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부당 업무 지시와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전진성 군수의 수많은 위법 사항들에
행정을 감시해야 할 의원들은 왜 침묵하고 방조하였습니까? 선출직 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두 개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전진성 군수는 일방의 의견을 군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반대편의 주민들을 외면하고 배척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정쟁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의혹 제기를 땅에 파묻고 종점 변경에만 혈안이 된 전진성 군수와 국민의힘의 태도가 정쟁을 부추기고 국민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절반의 사람들은 양평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고속도로 문제를 키운 것은 지역의 토호 세력들과 결탁되어 이권을 나누어 가지며 선거 때면 표를 주고 또 권력을 유지시키고 기득권을 소나기에서 놓아본 적이 없는 이권 카르텔, 부동산 카르텔 세력입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개인적 불이익에 분노하면서도 사회 역사적 불의에는 침묵했던 이기심과 비겁함이 만든 총체적 사회 악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오랜 세월 양평군에서 용인되어 온 반칙과 특권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정보와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고 부와 권력이 골고루 배분되는 세상, 정치개혁, 사회개혁으로 주민이 주인인 세상, 참민주 세상을 만들고 싶은 한 초선 의원의 꿈을 응원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